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빠짐없이 시장의 분위기를 알수 있는 방송 이상로의 빨간 주식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 모처럼 만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고개를 크게 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까지도 나타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오르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저같이 이제 개별주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올랐을 때 시장 자체가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급이 어느 한쪽에 집중된다는 얘기니까 다른 여타의 개별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가 반등은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종목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몇몇 섹터들에게만 상당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증시를 보시면 오늘 중국 증시가 0.6% 상승 마감했고, 일본 증시가 모처럼 또다시 반등을 나타내면서 3.15%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217원을 가리키면서 환율이 상당히 요즘은 좀 안정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돌발적인 악재 이전의 환율로 지금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1217원 정도의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고, 자, 코스피가 3.09% 그리고 코스닥이 1.8%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중국의 경제 지표 나쁘지 않다. 플러스 중국 관련주 적어놨는데, 사실 오늘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것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경제 지표도 물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가 발표를 하면서 실업자가 또다시 한번 늘어나는 모습이었지만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사실 미국도 이번 이 사태가 이제는 좀더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더 나타내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볼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GDP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또 산업 생산 지표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나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우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잠깐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여기에, 자, 최근에 오늘 거를 본다면, 자, 수치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3월 26일 날 발표를 할 때, 예측을 160만 건을 했는데 그때 320만 건을 청구를 했고 350만 건 예측했을 때 660만 건이었고요. 그게 지난주까지는 이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여기는 예측치에 대비 소폭 상승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또다시 한번더 이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안 생기면 좋겠죠. 그 전까지 상당히 낮았지만 우리가 고용률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고, 대신 지금은 돌발적인 사태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예상되는 범위 안에 이제는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사실 미국이라든지 또는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이제 그 단기에 대한 단기 계약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에 이게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번 차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는 다 같이 힘든 구간 이겨내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미국이란 나라는 기업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 그만두라고 합니다. 실업수당 청구하세요라고 해요. 고용직 일시 그냥 우리 임시 고용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동안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고 다시 한번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취직을 하죠. 그런 형태를 많이 띱니다.
임시고용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서비스직이 많다는 얘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보호를 해주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중국에 대한 경제지표를 또 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오늘 중국에 대한 경제지표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자,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국내 총 생산입니다. 국내 총 생, 아, 아니죠. 요거는 이제 산업 생산 지표입니다. 산업 생산 지표. 그래서 산업 생산 지표 자체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자,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조금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 생산 자체가 2월 달에는 1.5%를 예상했지만 13.5%.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죠. 이때 하락에 대한 추세가 나왔었고, 지금 3월 달은 본격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았던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은 7.3% 정도 빠지지 않겠나 예상했는데 오히려 어때? 발표하니까 1.1%밖에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나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지금 중국은 상당히 회복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GDP도 같이 보실 텐데, 요건 이제 중국 GDP입니다. GDP가 요번에 예측치가 6.8이었는데 요번 6.8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1분기 GDP예요. 우리가 이만큼 안 좋을 거는 예상을 했죠.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중국에 대한 경기 지표가 지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거기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면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아시아 증시를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나쁘지 않았고요. 이 나쁘지 않은 것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오늘 중국 관련주도 오늘 반등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또 컨텐츠 관련주들, 자, 이런 쪽이 지금 반등이 강하게 붙었다. 뭐 요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 최근에 전기차의 관련주들이 모습이 좋았는데, 오늘 중국에서 이 수소차에 대해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26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지수 상승이 삼성전자에 의해서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일단 뭐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에 대한 매매 상위, 뭐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가 상당 부분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그리고 코덱 레버리지에 대한 매수도 상당 부분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래량이 이쪽에 많이 터졌다는 얘기는, 이 외국인들도 지금 뭔가를 사기에는 종목으로 공략을 하기엔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고, 오히려 지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과하게 빠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점이 더욱더 크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금액이 뭐 거의 뭐 그 밑에 하위에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부분 다 지금은 IT 업종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IT에 대한 매수 자체는 결국 IT가 저가를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월 달엔 제약바이오를 미리 공부를 했고, 이번에 지금 교육할 때 IT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첫날 교육이 들어갔고요. 오늘 이제 둘째 날 교육인데 어차피 녹화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서도 제가 IT 업종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죠. 결국에는 지금까지 IT가 상당히 안 좋았고 제약바이오가 단박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나타낼 것 같았지만 시장의 분위기 또다시 바뀐다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 오르기 전에 오를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재료를 선점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IT 종목군들에 대한 재료를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매수가 상당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지수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판단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잠깐 먼저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우선적으로 오늘 뭐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왔죠. 51,400까지 나오면서 약간 반등이 조금 붙이는 모습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조금 붙이면서 자, 올라왔고요. 거기에 해외 인텔 보겠습니다. 인텔. 자, 인텔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쓰려고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마이크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애플. 자, 애플도 지금 60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구글, 아마존이죠. 아마존 신고가를 갔습니다. 넷플릭스. 판 관련주들은 뭐 지금 신고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아, 구글이죠. 지금도, 요것도 구글도 지금 장기평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상당히 나스닥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현재 보이면서 지금 지수를 조금 올리고 있는 양상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가 오늘 반등이 크게 나타났는데, 자, 오늘 전기차 관련주가 최근에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였고요. 두드러진 상승을. 오늘 수소차들이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지금은 이 녹색 성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JNK 히터 같은 종목도 잠깐 보시면 자 낙폭이 상당히 컸죠. 지금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해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등을 붙이는 거거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뭐 의미를 두기보다는 아 얘네들도 순환매중의 일환으로 지금 오늘 반등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료로 이 중국에 대한 재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꾸준하게 정책을 펼치던 것이 우리가 뭐 지금은 수소차에 대한 육성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좀더 지금 현재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부 정책 과제가 좀더 강하게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작용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오늘의 주도 종목,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뭐,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로 개별주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지수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 버리니까, 개별주는 오히려 상한가 갔던 거두 개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인데, 자, 에코바이오는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26조 투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이 부분은 낙폭과대에 대한 분위기로 지금 반등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넥스트아이인데, 자,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우리가 이유를 봐야 돼요. 이유를. 그러면 오늘 이유가 중국 화장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작용했다라는 거고, 중국에서 얘네들이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한안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안령이 해제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콘텐츠라든지 화장품 관련주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고, 그쪽에 대해서 지금 넥스트하이도 오늘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반등을 조금 올리는 모습이었죠. 결국에는 오늘 중국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뭐랄까요? 지금 완화되는 양상이 좀 나타났죠. 경기 부양 정책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아 중국도 회복되고 있구나. 그럼 한양령도 해제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오늘 중국 관련주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컨텐츠 관련주들의 반등 이끌지 않았나 그렇게 유출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바닥권에 반등을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낙폭이 조금 컸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좀 올리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시장은 저 PBR주라고 했죠. 저 PBR. 자, 저 PBR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을 좀 붙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PBR 밴드로 0.1배 수준이었죠. 0.1배. 오늘 반등을 또 붙여버리죠.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한 5%, 6% 정도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저피벨 관련주도 지금 순환매가 조금 돌면서 지수에 대해서 키 맞추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도 꼭 읽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뭐세 가지 볼 텐데요. 일단 에센테크. 자, 에센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이슈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에센테크도 지금 바닥권에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테라제니텍스 관련해서도 지금 앞서서 RNA 치료제 관련해 전사체에 대한 분석할 때 참여했던 기업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번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승을 할때 지금 뭔가가 물량이 나갔다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아직까지 갇혀져 있는 구간 안에서 뭐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저가를 밟고 다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와이엔텍. 와이엔텍은 실적주죠. 지금 실적이 상당 부분 1분기 실적도 기대할 수 있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폐기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와이엔텍도 꾸준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제가 볼때 12,000원 돌파할 것 같아요. 요번에는 12,000원은 앞에서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돌파를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다 한번 보셨고요. 제가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2일차 교육이 진행되는데 다시 보기가 한달 동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신청하셔서 같이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교육 커리큘럼인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